340번이에요.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 그 다음에 K는 11부터 N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알던 대로 일단은 요 아이가 일반항이 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내가 예를 들어 뭐 AK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함이니까 SN이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11번째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끝은 똑같은데 SN에서 S10을 뺀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얘는 11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좀 써볼게. 지금 첫 번째 있는 애는 얘 첫 번째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9가 있었을 거고 10이 있었을 거고 11을 지난쳐서 이렇게 AN항까지 합이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그마는. 두 번째 거는 뭔 거냐면 첫 출발이 A 몇인 거야? 두 번째 거는 첫 출발이 뭔 거야? A? 여기 적혀있죠. 첫 출발이 몇인 거예요? A? 11부터 출발한 거죠. 이거를 뺐단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1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뺐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야. 그러니까 S10만 남는 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눈치를 채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데? 3 곱하기 2의 K제곱이 무슨 수열이지? 등기수열이요. 이거를 지금 눈치를 못 채면 안 됩니다. A의 N, R제곱, 그러니까 A의 N제곱, 아, R제곱. R의 N제곱에 대해서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면 무조건 등기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요 시그마 계산이 우리가 등비수열이거나 아니면 등차수열이 아니면 합으로 어차피 계산을 못해요. 그럼 그런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얘는 지금 공비가 몇인 수열인 거야? 2고 첫째 항이 몇인 거죠? 첫째 항이 몇일까? 6이에요. 여기 1 집어넣은 애가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공식 얘는 지금 공비가 2니까 뭐 분의? 1분의 첫째 항 몇인 거야? 6이고 그 다음에 공비 몇이에요? 2에 지금 몇 개다 하는 거지?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얘가 혹시 답을 내가 썼었나? 아, 아니네요. 그럼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난 거고 이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의 K제곱분의 5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K제곱. 이거는 그 바로 위에 필수예제의 똑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설명할 때 이 아이가 등기수열 혹은 등차수열 아니면 시그마 어차피 합인데 계산 못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기수열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랬냐면 이렇게 하트로 찢어냈잖아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네 두 개 찢으면 4의 K제곱분의 5의 K제곱인데 지수가 K로 똑같으니까 4분의 5의 전체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4분의 K제곱에, 아, 4의 K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K제곱인 거니까 밑끼리 먼저 나눠줘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K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시그마의 성질 중에 하나가 분배는 가능하다. 덧셈이나 뺄셈에서 분배를 해주는 거는 가능하니까 얘 따로 구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K제곱 얘 따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무슨 수열이고 이것도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수열인 거죠. 얘가 지금 공비가 몇인 건데? 4분의 5죠. 그러면 공비가 4분의 5니까 밑에 1 빼기, 4분의 5 빼기 1을 해서 4분의 1분의 이게 첫째 항이 몇이야? 4분의 5죠. 여기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4분의 5에다가 지금 내가 공비에서 1 뺀 거니까 4분의 5에 전체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3분의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마이너스 쓸게요. 4분의 3에다가 1 빼기 공비를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 빼기 공비의 10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정리만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자, 아래 위로 4를 곱해줄게. 5만 남죠? 5 곱하기 4분의 5의 10제곱에 5랑 얘랑 분배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됐을 거고 여기도 4를 좀 곱해줄게요. 4 곱해주면 여기 몇 분의? 여기 4 곱해주면 몇 분의가 돼? 7. 7분의. 여기 4 곱해주면? 3.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인데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이면 이 마이너스 어차피 짝수랑 곱해지면 그냥 4분의 3의 10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5 곱하기 4분의 5의 10제곱이랑 얘랑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7분의 3의 4분의 3의 10제곱 됐을 거고, 숫자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분의 3인 거죠. 이 두 개만 계산해서 답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데. 요게 답이에요. 요거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센 등기수열 먼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등기수열 다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이거 얼른 푸셔야 됩니다. 이게 안 풀렸는데 어떡해.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제 2월 14일 아이가 초콜릿 없나? 자, 괜찮이고 2월 중순인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자, 봅시다. 일단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4가 14고 A10이 38이다. 고 2부터는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수원이나 수투나 지금 개념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꼴랑이가 라이트센 하나 풀고 있잖아요. 그 정도 공부해서는 이 수원 수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라이트센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실력도 아니잖아요. 그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등차수 AN에 대해서 A4가 14고 A10이 38이다.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공차를 구할 건데 우리가 잘 빼줘. 이렇게 빼면은 공차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몇 D가 나오는 거야? 6D가 나온다. 그러면 38에서 14를 빼면 몇이지? 24다. 그럼 공차가 몇인 거야? 옳지. 자, 이렇게 4라는 거 알아냈고 그럼 AN은 바로 세워집니다. 자, 공차가 4니까 바로 4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4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여기 4를 집어넣었을 때 14가 나오게 해주자. 마이너스 몇인 거야? 옳지. 2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열 BN, 새로운 수열이 나왔는데 그 BN의 일반항은 2의 AN 제곱이다. 우리가 방금 AN을 바로 세웠죠. 그럼 BN이란 수열의 일반항이 뭔 거냐면 2의 4N-2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어떤 숫자의 N제곱에 대한 1차식이 나왔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이거 무슨 수열인 거야? 등기수열인 거예요. 자, 이 수열 BN의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 너무 대놓고 등기수열인지 힌트를 다 줬죠. 자, 첫째 항은 뭐 끝났지? B1 구해달라는 건데 B1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첫째 항 여기 1 넣어주면은 2의 2제곱 몇인 거예요? 4가 되는 거고. 자, 공비 구하는 방법 분명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반항이 적혀있을 때 N제곱 밑에 있는 이 밑이 통째로 공비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럼 2의 4제곱인 거니까 몇인 거야? 16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03번. 자, 곡선 Y는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자,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축이 Y는 0 아니에요. Y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교점의 X좌표가 등기수열이 이룰 때, 그럼 이까지 말을 내가 요약해보면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총 세근이 발생을 하고 그 세근이 등기수열을 이룬다. 뭐 A, AR, AR제곱 요게 세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근거 계수감을 써야죠. 이 세근의 합 A 플러스 AR 더하기 AR제곱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의 합. A제곱 R, 그 다음에 A제곱 R제곱, A제곱 R제곱, A제곱 R세제곱. 자, 이게 지금 6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이 얘네 다 곱한 건데 다 곱하면은 얘 총 3제곱이 나옵니다. A열의 완전 3제곱이 마이너스 K다. 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기로 했고, 이거는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했잖아.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세팅이 이 두 개로밖에 안 돼요, 늘. A 제곱 R로 묶어주면은 여기 1 하나 남고, 여기는 R 하나 남고, 여기는 R 제곱 남죠. 그게 6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 두 개 어떻게 썼지? 나눴잖아. 나누면은 날라가고, 얘 날라가면서 정확하게 AR 혼자 남는다고. AR 남으면서 6에서 마이너스 3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몇인 거죠? 2입니다. 그거를 완전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K다.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가 돼서 K가 몇인 거예요? 그치. 8, 8? 응?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마 3 맞고. 아, 이게 마이너스 6인데 내가 잘못 썼다. 요게 마이너스 6이죠. 얘는 그대로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고, 나눠주면 이게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그냥 8이 되고, K가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거는 많이 풀어봤습니다. 요 문제, 요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요 정도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04번. 자, 등비줄 AN에서 제 3항이 6이고, 제 6항이 48일 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더하기, 땡땡땡. A10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제 3항이 6이고 제 6항이 48이다. 저 두 개만 주면 등기수요 다 파악됩니다. 이게 6이고 이게 48이다. 일단 공기 구해보자. A6에서 A3 나누면 R에 몇 제곱 남는 거야? 그치, 3제곱 남죠? 48에서 6 나누면 몇이야? 8이죠. 3제곱이 8이면은 실수에서 R 딱 한 개 나와요. 누구야? 그치. 아, 공비는 2구나. 그 다음에 얘가 제곱 풀면 되지. 자, A3, 세 번째 항이 6인 거니까 AR의 제곱이라는 거고, 야 2라는 거 줬으니까 4A가 6이라는 거죠. 아, 첫째 항이 몇이구나? 2분의 3이다. 그럼 다 파악된 거 아니야. 공비 알았고 첫째 항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랬는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이 나와요. 그럼 제곱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내 자신을 또 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등비수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이게 원래 AM인데 내가 제곱이 된 수열을 나열해보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 제곱되니까 A 제곱, 얘 제곱되니까 A 제곱 R 제곱, 제곱되니까 A 제곱 R 4제곱 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등비수열이었던 애를 제곱하면은 첫째 항도 제곱됐고, 공비도 제곱된 애가 새로운 등비수열로 나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의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첫째 항이 원래 AN의 그 제곱, 얘 제곱하면 몇인 건가요? 4분의 9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된 거냐면, 얘 제곱 몇이 된 거야? 4인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걸 10개 더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4니까, 요거 답은, 자, 4 빼기 1 뭐 분의? 3분의, 첫째 항 4분의 9고, 그 다음에 공비 4에 몇 제곱 되는 거야? 10제곱 마이너스 1, 얘만 정리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만 해주시고. 자, 1105번 해볼게요. 자, 어느 나라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하는 석유는 3,000톤이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하는 석유는 2,000톤이라 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석유 생산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매년 줄이면은 나열해보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등비수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년 똑같은 비율로 줄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2018년부터, 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23년까지 생산하는 석유는 3,000톤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2018년의 석유 생산량은 예를 들어서 A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일정한 비율을 줄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10% 줄였다고 하면은 1-10분의 1 이렇게 줄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되면은 이 양에 또 10분의 1 줄 거라서 그 다음에 1-1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져가면서 나오는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AR이라고 해버리겠습니다. 요걸 그냥 통째로 R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갔어. 자, 그러면은 일단 요게 첫 번째 항이라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고, 23년은 몇 번째 항인 거냐면, 자,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6이야? 5야? 자, 5가 된다는 거는 얘는 여섯 번째 항인 겁니다. 왜냐면 칸 수가 다섯 칸 차이 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A고 AR이 됐으면 얘는 AR의 몇 제곱 되는 거야? 옳지,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자, 2024년은 그러면은 A7이 됐을 거고요. 2029에도 2024를 빼도 또 5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뺐을 때도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는 AR의 6제곱이 됐을 거고요. 12까지 가면은 AR의 11제곱 이렇게 써졌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18년부터 23년까지 생산하는 석유는 3,000톤이다. 그러니까 A부터 AR 5제곱까지 다 더했을 때 3,000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비수율 합이 3,000톤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식을 세워보면, 자, 곱이 R-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R에 이게 몇 개 더하는 거예요? 여섯 개 더하고 있는 겁니다. 6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하는 게 2,000톤이다. 그럼 이것도 자기들끼리 이제 등비수열의 합 아니에요. 얘도 공비는 여전히 R입니다. 첫째 항만 여기 된 거예요. 그럼 R-1분의 얘 첫째 항이 AR의 6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공비가 R이고 얘도 몇 개 나오는 거야? 여섯 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게 200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나한테 2030년의 석유 생산량은, 자, 2030년, 자, 2030년이 됐다는 거는 A13이고 이건 AR의 몇 제곱인 거야? 10? 13, 그치, 13이니까 12제곱이 됐겠죠. 2018년 석유 생산량의 몇 배인지 구해라. 그러니까 내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R의 12제곱이 몇인가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두 개 가지고 풀 건데 당연히 지금 세팅 보니까 무조건 나누고 싶죠. 자, 내가 여기서 이거 나눴다고 할게요. 바로. 자, 나누게 되면 R-1, R-1, A,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싹 다 날아갈 거고 혼자 R의 6제곱 혼자 남습니다. 여기서 이걸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0,000,000 날아갈 거고 3분의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제곱이라는 거는 저걸 전체 몇 제곱 해주면 돼? 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9분의 4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를 알고 두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일정한 비율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x라 둬서 1-x분의 1 이렇게 해서 100분의 x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r이라고 그냥 둬버리고 합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공비를 뭐 1-어쪽으로 하면 이 식이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r으로 해서 이 합에 대한 문제니까 나눠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차피 요거 관련 숫자밖에 못 물어봐요. 뭐 12제곱, 18제곱 이런 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저거에서 계산돼서 내가 물어보는 걸 그냥 대답해주면 됩니다. 자, 1106번. 자, 이거는 비슷한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일단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기수열이 되었다.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수. 근데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그럼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이 몇입니까? 자, 여기서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어떤 숫자를 계속 이게 거듭 제곱을 하면 숫자가 빨리 커집니다. 뭐 예를 들어 3만 해도 3, 9, 그 다음 27이잖아요. 10만 해도 10, 100, 10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 3제곱 때문에 이 모든 네 숫자가 다 세 자리 자연수여야 되는 건데 얘 때문에 이 R의 가능성이 몇 개 줄어들어요. 잘 보세요. 자, R이 1일 때만 해볼게요. 아, R이 2일 때 볼게요. 왜냐면 R이 1일 때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수가 되잖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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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데 서로 다른 네 개의 수라기 때문에 그럼 안 되고. 자, 일단은 A의 범위는 이 첫째 항,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보단 일단은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R 세제곱 얘가 몇 A가 되는 거냐면 8A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8A가 되는데 얘는 몇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1000보다는 작은 숫자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심지어 세자기 자연수니까 뭐 999보다 작고 나왔다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연수 상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어쨌든 간에 A가 몇보다 작다는 거냐면 8분의 100보다는 작고 나갔다는 거고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1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8 8이든 8 125 아닌가? 그죠? 어쨌든 125보다 작은 숫자 그러니까 R이 2인 상황에서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5보다 작은 124까지는 가능한 A들을 넣으면은 충분히 지금 모든 말이 다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R이 몇이 있어? 올라갈 수 있는 거? 3이죠, 3. 자, 3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A는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거고, 요 두 번째, 마지막 숫자만 좀 조건을 걸어보면, 얘가 27A 아니야. 이게 1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고, A가 27분의 100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몇쯤 되냐면, 몇일까요? 1000. 3? 3이면 81이지. 81이야 되겠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몇이야? 192가. 맞지? 그러면은 몇이게 또? 6이가. 몇이야 그러면? 맞아. 162고 그러면 계산하면은 28이가 6이 아니고 7 곱하는 왜? 응? 지금 남은 게 27이고 나머지가 28이 나왔네. 이거 28 맞지? 아, 왜, 왜, 왜? 아니, 맞는데. 36이 아니야. 그니까, 그치, 그치. 아, 그 말이구나. 난 내가 뺄색이 상위자고 한 줄 알았잖아. 그 다음 뭔데, 거미가? 땡큐, 땡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37점 땡큐, 땡큐. 이거 말이 돼, 안 돼? A가 100보다는 큰 거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뽑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만족하려면 37보다 작아야 돼요. 완전히 모순이라서 R이 3까지도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R은 그냥 무조건 이어야 하는 거고 그럼 저 범위 안에서 내 수용압이 가장 클 때라는 거는 A가 제일 큰 값을 가져야 겠다. 그죠? 그럼 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군 거야? 123 거지. 첫 번째 항이 124고 등기가 2인 등기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07번. 원혁이는 내년 초에 연이율 3%의 복리로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한다. 첫 해에 100만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3%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풀던크 등기수열이랑 조금 달라요. 원리학계랑. 자, 일단은 돈 넣는 시점을 잘 쓰자고 했죠. 자, 매년 초에 연이율을 3% 복리로 10년 동안. 자, 매년 초니까 우리 첫해 시점을 뭐라고 쓰지? 잘했어. 1년 초에 일단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얼만지를 나한테 했네요. 얼마를 넣었대? 100만원. 만원 단위는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2년 초가 됐겠죠. 이 돈은 쭉 가서 10년 초까지 우리가 돈을 넣었고요. 근데 우리가 돈 받는 시점이 언제야? 10년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 돈 넣고 나는 돈을 10년 말에 받을 거니까 요때까지 얼마가 됐는지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0만 원 넣었는데 연이율 3%니까 2년 초가 되면은 100에다가 1 플러스 얘를 0.03이라 계산할게. 요만큼 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100에다가 1.03이 곱해진 값이 계산된다 거고 3년 초가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요걸 첫 번째 항으로 삼으면 10년 초가 정확하게 A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초에서 10년 말까지도 1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그럼 A 몇이 되는 거야? 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몇 칸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지? 10칸이 지난 건 거고, 그렇게 되면은 100 곱하기 1.03의 몇 제곱? 10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2년 초에 100만 원을 넣지를 않아요, 얘가. 얼마를 넣냐면 100만 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고? 좀 더 많이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 거냐면 전년도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2년 초에는 100에다가 3%를 더 붙인 0.03을 더 붙인 이 금액을 적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2년 초에 얼마큼 넣냐면 100 곱하기 1.03만 원을 넣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요 돈이 또 3% 이율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증액이 되겠죠? 근데 얘는 첫 출발 자체가 100에다가 1.03을 곱한 거다 보니까 3년 초에는 100에다가 여기다가 이율을 0.3% 붙여도 똑같이 1.03이 곱해지는 거라서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버리면 여기 10년 말이 됐을 때 얘는 스타트가 100이었고 10년 통과해서 이만큼 온 거잖아요. 얘는 스타트가 100 곱하기 1.03 얘랑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은 가는 초이 시간이 지난 거니까 여기 10년째 말에 저 2년 초의 돈도 결국 1.03에 몇 제곱이 되겠어? 10제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원래 100만 원 넣고 여기 100만 원 넣었으면 이게 9제곱이 되는 건데 돈을 3% 더 붙여서 넣다 보니까 그냥 2년 초에 이 이율 때문에 증가된 돈을 내가 적립을 한 셈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말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돈이 돼버립니다. 자, 3년 초에서도 100 곱하기 1.03에 작년에 3% 또 증액시켰으니까 이 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통과시키니까 10년 말에는 100 곱하기 1.03에 또 똑같이 10제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서 10년 초에도 100 곱하기 1.03에 9제곱을 넣게 됐을 거고 그게 10년 말에 다시 3% 이율을 받아서 1.03에 또 10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 합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은 돈을 그냥 10번 곱하면 돼. 10번, 10을 곱하면 될 거라는 거죠. 계산해주면 100 곱하기 10에다가 1.03의 10제곱. 얘를 먼저 쓴 거예요, 그냥. 요게 얼마냐는 거고, 1.03의 10제곱을 1.34라고 해라. 이건 등비수율 합이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에다가, 아, 천에다가 1.34. 계산해주면, 하나, 둘, 1340만 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거는 저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거 시그마에서 몇 번인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50번 전에 누구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자, 이거는 분명히 내가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밑에도 또 써보세요. 풀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쓰라 해서 썼던 거고 그리고 내가 설명하면서 분명히 말해줬다 썼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쓰고 다시 쓰면서 계속 언급이 될 거니까 쓰면서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 누가 먼저 빨리 내 걸로 만드냐 싸움이. 자,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2K-1 더하기 A2K. 자, 이게 누구랑 똑같다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EN까지 AK 이거랑 똑같아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전 첫 번째 항 여기 1집어넣어봐라.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는 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만 더해주면 다음 항이 나온댔잖아요. A4고 그 다음에 A5, A6 이렇게 가겠죠. 가가지고 마지막에 AEN-1 더하기 AEN까지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1 더하기 AEK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차례대로 1, 2, 3, 4, 5, 6 그리고 EN까지 그냥 쭉 나열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그냥 AK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 되는 건 거예요. 쟤랑 쟤랑 똑같다고 분명히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기 어쨌든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다. 이걸 구해라. 이 N자리에 몇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10만 원 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에다가 10만 원은 끝난 건 얘기 아니에요. 그럼 300 마이너스 20.
280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기호를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운 거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 보인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2번. 오케이. 자, 1152번. 자, 이거는 완전히 시그마 성질만 쓰면 되는 거죠. 시그마 성질이 유일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분배된다. 그 다음에 뭐 상속에 빠진다. 말고 없다고 했어요. 그럼 보면 1, 20, 1, 20, 1, 20 다 같은 시그마 아니야. 밑그다리 끝이 같은.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정말 계산하고 싶으면 20까지 AK가 몇인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DK가 몇인지 이 두 개만 알면 끝납니다. 이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A라고 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애는 이거 분배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A와 그냥 B를 더했다는 거고 그 합이 지금 1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A 빼기 B가 되는 거니까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고, 자, 두 개 더합시다. 몇 A? 예. 2A가 몇이다? 어. 그치, 8이다. 그럼 이게 몇이란 얘기야? 어. 4라는 거고 두 개 더해서 10이 나오니까 얘는 몇인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분배되고 실수배 빠져나간댔으니까 저거 축약해서 이쁘게 써보면 2A 빼기 4B 더하기 3을 20번 곱한 거 아니야, 이거는 마지막에. 그럼 몇 번인, 몇인데? 60. 그치, 60 이렇게 되는 거고요. 8 빼기 4, 8, 32 더하기 60.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모르는 게 뭐였지? 이건가? 이거, 오케이. 자, 53번이 아니라 55번이랬나? 미안. 자, 이거는 우리 삼각함수도 이제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프 그릴 줄 알거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코사인 K파이. 이게 너무 어려 보이는 건데, 자, 요런 수열이 간혹 나옵니다. 어떤 일반항과 이런 코사인 혹은 사인이 많이 나와요. 저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래봤자 이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K파이만 내가 나열해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1 넣어보면은 코사인 파이가 몇이냐, 2 넣으면 코사인 2파이는 몇이야, 코사인 3파이는 몇이고 코사인 4파이는 몇인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굉장히 예쁜 각들이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잖아요. 얘는 주기성 때문에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만 그려보면 알아요. 자, 코사인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죠. 어제도 우리 그 방부등식 하면서 계속 그렸는데,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 둘, 여기가 파이입니다. 셋, 넷, 여기가 2파이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려볼게. 다섯, 여섯, 여기가 3파이고 일곱, 여덟, 여기가 4파이인 거예요. 그럼 파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3파이고 여기가 4파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파이에서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2파이에서 몇이 되는 거야? 1이고 3파이에서도 몇이 돼? 이까지만 하면 끝나요. 왜냐면은 이건 반복이에요. 2파이까지가 주기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세로로 그 각각을 한번 써볼게요. 2의 마이너스 k제곱은 나열 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등기수열인 거죠, 등기수열. 그 다음에 코사인 k파이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 나를 보면 뭐밖에 안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받는 얘기인 거예요. 그 두 개를 곱한 새로운 AK인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그냥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등비수열에서 이 부호만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공비만 마이너스로 잡아주면은 공비까지 세워져요. 첫째 항이 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공비가 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온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만 되면 되는 거고 1부터 20판까지 합이 몇입니까? S20 보여주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20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정리해서 딱 골라주면 답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와, 이빨 뽑아봐.